새로운 도전을 하게끔 해주고 죽을 때까지 한번 포기 못할 것 같아요. 행복해지기 위한 길. 제 바뀌는 가치관에 대한 기록. 성인 되면 꼭 아버지가 저랑 커플 타투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가치관이 생길 때마다 혹은 바뀔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몸에 새겼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많이 안 알려준 게 사실 몸에 있는데 이 총의 의미는 너한테 보여주지 않지만 항상 무게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촛불을 원래 했었어요. 그리고 위에 파이성이라고 열정이라는 글씨가 있는데 이거를 좀 더 멋있게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나 혼자서 가지고 있어야겠다 해서 제주도 놀러 갔었는데 노을이 너무 예쁜 그때 색깔이 제가 기억나는 색깔이 노을 색깔과 바다 색깔이 그때 그 낭만이란 단어가 저한테 목 조아줬다고 해야 되나 한번 새길까 생각했었죠. 비니랑 카메라 필름을 좋아해요. 옛 것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 어떻게 말하면 허는 거 빈티지 제가 보는 거를 담아둘 수 있는 거니까 예전부터 바르셀로나를 좋아했어요. 사비라는 선수를 되게 좋아했어서 근데 은퇴를 하고 나서부터는 조금 두루두루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없는 길 만들기 눈 감고 한 발짝 가는 느낌이랑